294,6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서남입니다. 서남, 은는 동사의 주력 기술인 고자장 자석 제조 기술로 이를 통해 생산한 전력 케이블, 모터 및 발전기용 고온 초전도 선재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신규 생산 설비로 초전도 선재 특성 향상을 위해 아워 CD 아워 장비를 제작하였으며 최적화 진행을 마치고 제조 공정에 투입됨 생산성 증대를 위해 IBAD 장비와 PLD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초전도 선재와 관련된 특허권 65개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전력 케이블, 한류기, 퓨전 리액터, 모터 및 발전기용 고온 초전도 선재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워 CD 아워, 리액티브 CO 이베퍼레이션 데포지션 앤드 리액션. 공정으로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를 생산하는 소재 기업임 대시 국내 유일의 고온 초전도 선재 제조사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LS 전선과 한국전기연구원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의 공급 증가와 함께 미국향 IBAD 시스템의 수출 호조 등의 힘입어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비용 부담으로 적자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 손실 및 순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축소 대시 초전도 선재 부문의 양호한 수주잔고 확보 및 LS 전선향 신규 수주 확대 IBAD 시스템의 매출 인식 지속 등으로 양호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서남의 시가총액은 46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서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72위입니다. 서남의 상장 주식수는 2138만 9100여 주입니다. 서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서남의 퍼운 N/A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마이너스 548.6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19.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8.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53배. 38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4억 원, 마이너스 47억 원, 마이너스 3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억 원, 마이너스 45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입니다. 서남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9번지 51%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15.6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남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4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남의 종가는 2150원이며 주가가 서남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남의 종가는 2150원이며 주가가 서남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서남은 는 거래량 31,200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7,32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305주, 키움증권에서 3,392주, NH투자증권에서 2,600신세주, 유한타증권에서 2,50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901주, 유한타증권에서 4,516주, 한국증권에서 3,059주, 삼성에서 2,54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173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서남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